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남양주의 임영웅 카페? 임영웅 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정말로 임영웅 팬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임영웅 카페는요, 남양주 월산리에 위치한 월산리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임영웅의 여러 가지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 카페에 아주 자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난 18일 임영웅이 지인들과 축구를 함께 하고 이 카페에 직접 들렸습니다. 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날 임영웅이 직접 축구공에 사인을 해서 카페에 전시를 해놨는데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월산리 카페에서 영웅님 만난 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어머나, 돼지 꿈 꾸셨나봐요. 어떻게 그런 행운이, 완전 부럽당. 축구로 건강관리하고 팬들과 사진 찍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저도 그 카페 자주 가는데 우연이라도 영웅님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행운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영웅님 실물 영접이 최고 소원입니다. 남양주 간 김에 일부러 힘든 발걸음 하셨네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팬들에게 전해집니다. 어쩌면 저리도 사려 깊은지 히어로요. 영원하라. 영웅님 진짜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카페 알바하고 싶어요. 한 달에 10번 이상 가는데 저는 왜 못 보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영웅님.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 카페 그렇게 좋은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아이디 스타벅스 커피 이디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 카페 매력있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카페 너도 나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립니다. 임영웅 카페 전국에 체인점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테라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